동대문구가 추석을 맞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11일간 2020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안전사고 예방, 구민 불편 해소, 훈훈한 추석 분위기 조성, 교통특별대책, 물가 안정, 비상근무체계 확립 등 총 6개 분야로 운영됩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운영으로 지역 주민이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선별 진료, 검사, 상담 등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합니다. 대형 공사장과 재개발 공사장, 급경사지, 옹벽, 축대 등 재난 취약시설, 주요 하수시설물, 공원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점검을 함께 실시합니다. 특별 교통대책으로 귀성, 귀경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전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량리역 부근 심야택시 승차 거부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과 불법 주정차 특별지도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추석 명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의 위문품을 전달해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 아동복지시설과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명절 위문품 전달, 독거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등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행사가 진행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상황에 대비 각종 의료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경희대학병원, 36서울병원, 서울성심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등 관내 병원 4개소에서는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합니다. 연휴 기간 운영병원이나 휴일 지킴이 약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구청 홈페이지, 120 다산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소 대책 상황실과 수거 기동반 운영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시작 전 배출된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고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배출된 쓰레기는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4일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수거할 계획입니다. 성수식품과 판매업소 위생점검을 통해 구민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각종 구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분야별 예방 대책을 진행합니다.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전통시장과 중대형마트 7개소를 대상으로 물가안정점검을 실시합니다. 성수식품과 판매업소 위생점검을 통해 구민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제수용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당직 기능을 강화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체계와 상황보고체계를 확립해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드시고 특히나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 또 소상공인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또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추석 연휴에는 아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안전사고 없도록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이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살기 좋은 동대문구에서 준비한 2020 추석 종합대책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